안녕하세요. 다산이도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 고리단자 만드는 법을 알아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에서 고리단자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또 보고 싶다고 저희 동반자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고리단자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고리단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사용하냐면 우리가 리셉터클이나 아니면 플러그 퓨즈 등에 사용돼요. 이러한 베이스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철판형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고리단자를 만들지 않고 그냥 전선을 조금 깐 다음에 바로 넣게 되면은 이 볼트에 있는 밑에 있는 사각 철판이 구리를 접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데는 우리가 고리단자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선을 벗긴 다음에 넣고 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쉬운 접속법이 있는 반면 그냥 이 단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볼트로만. 자, 제가 지금 예시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밑에 철판이 네모난 철판이 없고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볼트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접속을 합니다. 고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제 동그라미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스트리퍼로 벗긴 다음에 그냥 이렇게 숫자 마치 9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모양이 이 완전한 원형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식 방법대로 고리단자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독일 기술 교과서에서 보고서 아주 저도 연습을 많이 해서 딱 손에 익은 방법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전선이 있을 때 한번 잘 짧은 전선을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런 학생들 뭐 고등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은 여러분들께서 손에 어느 정도 이런 전선의 감을 익히는 방법으로써 이 고리단자 만드는 것도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전선을 어느 정도 벗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바깥으로 처음에 이 90도 이상 약 30도 정도 놓은 150도 정도를 이제 구부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 오는데 이것을 말아오게 되면서 꺾는 겁니다.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말아오게 되면서 이 원의 형태를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란한 모양이 되고 이때 니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거의 원형 형태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동그란한 원의 모양이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이게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지금 모양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전선을 조금 벗깁니다. 그리고 롱노즈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자, 이렇게 좀 말아오는 거죠. 반대편으로 이렇게 쭉 말아오게 되면은 원형의 모양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원형 모양을 조금 다듬게 되면은 이런 고리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플러그 퓨즈 같은 데에는 이런 고리 모양을 잘 만들어야 접속하기가 원활하게 되죠. 이런 모양으로 하게 되면은 모양이 좀 삐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고리 단자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아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안쪽으로 김밥 말듯이 말아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크기를 원하는 크기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가져왔는데요. 이 십자 드라이버에 맞는 우리가 원을 한번 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이렇게 꺾었습니다. 꺾고 말아오게 되는데 말아올 때 더 깊숙하게 넣게 되면은 이제 작은 원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말아오게 되면은 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형태로 쭉 이렇게 말아오게 될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원형 모양이 됐죠. 이 원형 모양은 여기에 거의 이제 딱 맞게끔 들어가는 그런 크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큰 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손을 보니까 여기 새끼손가락에 마치 반지처럼 원 모양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꺾어준 다음에 자, 일단 말아올 때 적당하게 크게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의 크기를 한번 보는 거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크기로 말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예쁜 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잘라주게 되면은 아까보다 큰 원인데 원의 모양이 어때요? 아주 동그랗게 잘 됐죠?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껴질 수 있을 만큼의 또 크기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이러한 고리단자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지금 세 가지 공구를 사용했죠. 여기 스트리퍼, 그 다음에 롱노즈 플라이어, 그 다음에 리퍼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스트리퍼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조건상 이 공구를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작업하기는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스트리퍼로 구부린 다음에 여기를 끝에를 잡고 이렇게 말아올 수가 있습니다. 말아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여기를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형 모양을 만들 수도 있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도 우리가 고리단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라서 짜잔 전시회 한번 해볼게요. 자, 고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의 이런 방법의 장점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리 모양을 크기를 내 마음대로 쉽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처음이 이상하게 만든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얘는 오른쪽에다 놓고 이렇게 고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피복을 벗기고 그 다음에 구부리고 그 다음에 끝에를 잡아서 말아옵니다. 자, 전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말아오게 되었을 때 자, 어느 정도 되고 여기를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고리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동그란 모양이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 저 이거 엄청 많이 연습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보기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이거 생각만큼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역시 손에 익으려면은 뭐 수백 개가 뭐예요. 뭐 200개, 300개, 500개, 1000개 정도 만들어 봐야 손에 딱 익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손에 한번 익게 되면은 나중에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리 모양을 만들 때 아까 특히 제가 리셉터클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접속할 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혹은 셀렉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셀렉터 스위치에다가 그냥 일자 모양으로 접속하게 되면은 나중에 선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결 상태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셀렉터 스위치에다가 일자 모양을 넣고 그 다음에 조이게 된다면은 박스를 우리가 덮거나 할 때 이 선이 빠질 우려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쉽게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나 조금 더 체계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고리단자를 넣어서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에 고리단자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리 모양을 만들려면은 역시 똑같이 전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적당하게 벗기고 자, 여기 꺾은 다음에 이렇게 말아오게 되면 됩니다. 이 적당하게 크기를 만들 때에는 너무 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적당히 작아서 이렇게 고리 모양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막 도망가네요. 드라이버가 자석이 안 돼가지고 자, 이거 놓고 자,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선이 하나가 들어갔을 때 아주 강력하게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쪽은 이렇게 쉽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램프라든지 아니면 스위치류에도 이렇게 좀 체결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때에는 고리단자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퓨즈가 우리가 플러그 퓨즈 이런 좀 작은 퓨즈 종류에서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단자 형태가 아니라 고리 모양을 넣게 볼트만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이렇게 쉽게 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철판 사각 단자 모양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것들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쉽게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만약에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고리단자를 만드는 걸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치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리단자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시죠. 자, 전선 조그만하게 짜투리 남았을 때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고리단자 모양 만들면서 손의 감각을 조금 더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선을 어느 정도 벗깁니다. 두 번째, 선의 끝부분을 이렇게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김밥 말듯이 안쪽으로 말아오게 됩니다. 말아오게 되면서 안쪽으로 더 누르게 되면은 고리가 작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겉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고리 모양이 크기가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오게 되었을 때 똑바로 섰죠. 똑바로 쓰게 된 다음에 저는 여기 아래를 잘라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리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 고리 단자를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도 기능의 숙련도를 높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실게요. 다산이 전병칠 대표였습니다.